자라에서 39,900원에 산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지인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얼마 전에 출시한 나이키와 스투시 콜라보의 에어맥스 페니2예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컬러를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푸실 컬러고 하나는 라탄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탄 컬러 같은 경우는 나이키 공홈에서 뭐 어렵지 않게 구입을 했는데 푸실 컬러 같은 경우는 스투시 공홈에서 먼저 발매를 한 것 같아요. 나이키.com에서 푸실 컬러가 추가로 발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푸실 컬러가 더 이뻐 보이는데 왜 푸실 컬러는 발매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스투시라는 브랜드 요즘에 너무나 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스투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느낌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힙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등에 업고 과연 에어패닉2가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괜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스투시라고 하더라도 에어패닉2를 끌어올리기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앤퍼니 하더웨이 뭐 너무나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그 선수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가 벌써 95, 6, 7년도 뭐 그쯤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플레이용으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스투시랑 콜라보를 통해서 나온 이 에어패닉2는 소재나 컬러면에 있어서 농구화의 느낌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컬러 다 구입했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제 개인적인 취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포실 컬러 쪽에 한 표를 주고 싶더라고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모델이라 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두 모델 다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일단 포실 컬러를 중심으로 디자인과 실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포실 컬러의 리뷰가 반응이 괜찮으면 이 라탄 컬러까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전체적으로 어퍼의 컬러와 비슷한 세일 컬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나이키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모델명은 에어패닉2 SP로 되어 있는데 스페셜 프로젝트로 해석하는 게 뭐 대세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UK 8.5,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DQ5674-2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스투시 콜라보 모델에 자주 쓰이는 바닷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실 컬러인데 컬러도 컬러지만 어퍼의 소재가 특이한 것 같아요. 린넨 마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소재의 선택도 콜라보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가죽의 컬러를 변경하는 것보다 아예 소재 자체를 변경하는 게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린넨이라는 소재의 선택이 콜라보의 의미를 더 살려준다, 콜라보 아니면 이런 소재를 선택할 수 없다 로 해석을 하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느낌 비슷한 컬러의 가죽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페니트와 비교했을 때 플레이용 슈즈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을 텐데 소재를 바꾸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쪽 카테고리에 넣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퍼의 전체적인 소재가 변경이 되고 미드솔 파트부터는 거의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드솔 가운데 쉔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에어맥스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어맥스 유닛 파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드솔하고 같은 컬러로 불투명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신발의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니2라는 모델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스투시라는 브랜드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는 게 살짝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게 옆모습 한번 천천히 감상을 해보시고 토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어퍼의 전체적인 소재가 린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토박스 부분이 많이 봉긋하게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눌리거나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는 주름이 조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소재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토박스 파트가 굉장히 뭐 둥글둥글하면서 봉긋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퍼의 질감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형적인 린넨의 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린넨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통풍성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끈 주변부 비대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발의 안쪽은 그래도 일자처럼 올라가는 반면에 바깥쪽은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뭐 조금 집중해서 봤을 때 이런 비대칭이 보이는 거지 어퍼 전체가 거의 같은 컬러 비슷한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발끈 주변부 안쪽은 이렇게 파이핑 처리를 해서 깔끔한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신발끈은 어퍼컬러 동일한 우동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끈도 린넨 소재인 것 같아요. 일체감이 뭐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혀 부분 역시도 린넨 소재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안쪽에 충전재가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혀의 제일 윗부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볼록의 안쪽에 검은색 수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 가운데 부분에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는 홀이 안 보이실 텐데 신발 안쪽으로 양쪽에 밴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혀의 끝부분은 이렇게 로프를 이용해서 풀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은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어퍼는 전체적으로 린넨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미드솔이 굉장히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파트에 검은색 고무를 이용해서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농구화를 디자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앤퍼니 하드웨이는 포인트가 슈팅 가드였기 때문에 좌우로 강하게 움직임을 주더라도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능 때문에 생긴 디자인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페니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 돼서 유니크한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드 패널은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신발끈 주변부가 이렇게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뒤쪽으로 넘어오면 발목 부분은 물결 같은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상당히 빵빵하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감싸주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신발끈 구멍은 아래쪽은 린넨의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고, 위쪽에 두 개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홀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네요. 뒤로 넘어오면 직물 위에 수시와 에어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한번 로프를 이용해서 풀탭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푸실 컬러인데 사이드에 수투시 로고, 뒤쪽에 나이키 에어 로고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깨끗한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 안쪽에서 봤을 때는 직물 파트는 거의 동일한 걸로 보이지만 바깥쪽에 있었던 이 송곳니 같은 이 디자인은 안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피 쪽을 보시면은 발목 주변부는 살짝 형광 컬러 느낌이 나는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혀 부분도 그렇고 발목 주변부도 굉장히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역시 플레이용 신발이긴 신발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인솔 역시도 윗부분은 린넨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네요.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수시 에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바닥 쪽은 뭐 본드 자국, 사이즈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아치 부분도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의 인솔은 아닌 것 같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같은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미드솔 파트 굉장히 현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물결 무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말랑말랑한 느낌이 느껴져요. 반면에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쉔크 파트, 이 파트는 굉장히 딱딱한 소재, 카본일까요? 카본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단단하게 중심부를 잡아주고 있어서 발이 비틀어지는 걸 잘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뒤쪽으로 넘어오면 에어 파트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투명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도 괜찮은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래지는 느낌도 방지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쪽에도 에어 유닛처럼 고무 파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장식적인 의미인 것 같고, 가운데 조그맣게 수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도 쉔크 파트하고 미드솔이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상당히 심플한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물결의 파장을 형성한 듯한 이런 디자인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가운데에는 줌 에어 수시가 윤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뒤꿈치 아래쪽에는 스투시 로고하고 1C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페니가 1센트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C 요 로고를 사용을 하는데 신발의 위쪽에는 페니에 관련된 그런 로고나 레터링이 전혀 없는 반면에 바닥 쪽에 굉장히 소심하게 조그맣게 넣어둔 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아래쪽에 줌웨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뒤꿈치 부분은 큼지막한 에어 유닛이 들어있고 앞꿈치 미드솔 안쪽에는 줌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성도 페니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한 기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와 스투시의 콜라보로 나온 에어페니 2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라탄 컬러도 지금 있으니까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만 보여드려 볼게요. 포실 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컬러가 몇 가지 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녀석 역시도 뭐 그렇게 복잡한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파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스투시 로고도 그렇고 에어 유닛 안쪽도 파란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녀석의 디자인이 그렇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컬러라도 하나로 통일한 게 더 깔끔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포실 컬러가 제 취향에는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디자인이야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어서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와 스투시의 콜라보로 나온 에어페니 2 포실 컬러를 신고 있고요. 라탄 컬러도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이 저의 원픽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녀석의 리뷰 반응이 괜찮으면 라탄 컬러도 한번 추가로 실착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페니 1이 나온 게 95년 6년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 6년 하면은 조던 1이 나오고 10년 정도 후잖아요. 조던 11도 그맘때쯤에 나왔었고요. 조던 11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이 녀석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과 함께 했던 선수의 신발을 신으니까 예전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앤퍼니 하더웨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스투시라는 브랜드는 요즘에 정말 굉장히 힙한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투시라는 브랜드마저도 이 페니라는 모델의 반응을 폭발적으로 만들기에는 살짝 부족했나 봐요. 지금 거래되는 시세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정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중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저는 뭐 너무나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소재감을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투시라는 브랜드도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브랜드와 모델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쪽은 발목을 살짝 덮게 신었고 한쪽은 혀 부분이 잘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린넨 소재의 어퍼와 포실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리고 깔끔하면서 가운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위치에 검은색으로 스투시 로고가 들어간 이런 심플한 느낌 전체적으로 저는 뭐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도 신는 게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저는 발볼이 살짝 여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압박되는 느낌은 안 느껴지고 있어요.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 페니들과는 다르게 이 녀석이 린넨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은 정사이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토박스 부분도 봉긋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공간감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 발등 부분도 신발끈은 어떻게 묶는 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뒤꿈치도 전혀 문제 없고 발목 부분도 뭐 복숭아뼈를 자극한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꽤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살짝 거는 신용을 했을 때 이 녀석도 플레이용으로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체감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신발끈 구멍은 마지막 하나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체감이 느껴지고 있고 운동을 하신다거나 정말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이용하시고 꽉 끈을 하실 텐데 그렇게 신으신다라면은 정말 괜찮은 일체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꽉 끈을 한 상태도 아니고 구멍 하나는 남겨놔서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괜찮은 일체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일상화로 신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걷는 신용을 해도 뒤꿈치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농구화이긴 하지만 미드컷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신발끈을 살짝만 느슨하게 묶으시면 리본을 풀지 않더라도 신고 벗을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무게를 정확히 측정을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도 일상화로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에어맥스 유닛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에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말랑말랑한 쿠션감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꽤 말랑말랑한 느낌이긴 하지만 뒤꿈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쿠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꿈치 아래쪽에도 줌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줌 에어 역시도 그렇게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의 쿠션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의 쿠션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조던 원보다는 뭐 훨씬 나은 쿠션감이니까 일상화로 쓰기에 전혀 부족함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자라에서 39,900원에 산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지인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스투시와 나이키 콜라보로 나온 에어페니 2.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앰퍼니 하더웨이라는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대는 조금 다르더라도 조던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선수를 모르시더라도 이 신발의 디자인, 컬러감, 소재감 등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제외하더라도 꽤 괜찮은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스투시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도 이 녀석의 매력을 조금은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가 자체가 그렇게 낮은 모델은 아니지만 거래되는 시세도 뭐 거의 정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포실 컬러. 저는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은데요. 네,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왔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재밌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더 멋진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